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천 산골맛집 김선생인데요. 와, 이거는 지금 시골에 텃밭이라든지 자기 집에 가든에 여러분들이 제일 지겨워하고 농민들이 제일 이것 때문에 지금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이 풀이 여러분 약 중에 약이고 고혈압이나 아니면, 기침이나 기관지 천식 이런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폐에도 굉장히 좋다는 지금 이거는 잘 보세요. 지금 요때 이게 아주 이렇게 들어봤어요. 씨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걸 씨가 들어봤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요때 여러분 요거를 지금 요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뽑아요. 그러면 이게 풀도 뽑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맨 처음에 나오는 이 풀을 뽑는 거예요. 이렇게 풀을 뽑아주시면서, 이렇게, 요 풀을 뽑으면서 이 풀이 여러분, 풀도 뽑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렇게. 예.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다 뽑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 이거 놔두면 여기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떨어지네. 이게 징글징글하다고 그러잖아요? 넝쿨 져가지고, 그죠? 이게 징그럽다고 그래요, 다들. 아우, 나얘 때문에 진짜 살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건데, 요때, 요걸로, 요래가지고 살로 이렇게 네, 초장에 새콤달콤하게 묻혀서 드셔도 되고, 이렇게 딱 잘라버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 여기가 억세다면 여기를 잘라주시고 안 억세면 그냥 써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억세지 않으면 근데 얘는 윗부분만. 좀 약간 질기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뜯어보시면 이렇게 뜯기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질겨서 이렇게 안 떨어지는 부분이 근데 있어요. 작아도 여기 예. 안에 이게 예. 뭐심 같은 게 들어있어요. 여기 예. 약간 보면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 심이 딱 이게 들어있어. 잘라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다녀 보세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칼라서 이렇게 그렇게 잘라. 하셔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또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셔갖고, 이렇게 또 끊어지는 부분. 요 부분을 갖다가 새콤달콤하게 묻혀서 드셔고, 또 새싹뿌리처럼 해서 드셔도 되고, 이거를 뭐죠? 국수. 비빔국수. 비빔국수 할때 이걸 넣으셔도 굉장히 좋은 게이 환삼덩쿨이거든요. 지금 요 때가, 여러분들, 어차피 풀을 뽑아야 되잖아요. 이거 풀약 주지 마세요. 풀약 주지 마시고, 이게 나중에 커지면 요걸 또 약으로 쓰시면 돼요, 여러분. 약으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차로다가 끓여 드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니까. 낮에 이래가 국수에 먹읍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비빔국수. 비빔국수에서 먹으면 아주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여기 주로 여러분들이 텃밭에서 이걸 제일 싫어하셔. 이거를 조금만 더 있으면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그죠? 진짜 감당이 안 돼갖고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좀 말려주세요 막 이럴 정도로 이게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저희는 아주 이 풀만 보면 반가워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농민들은 제발 좀 뽑아가 달라고, 제발 좀 뽑아가 달라고 하는 게이 풀이에요. 근데 요 상태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딱 지금 요렇게 됐을 때, 아, 이게 뭐지? 이게 무슨 풀이지? 하고 걱정하시는데,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환삼덩쿨. 자, 여기. 환삼덩쿨이에요. 그래서 윗부분을 이렇게 뽑아서, 이 밑에 거는 이렇게 잘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세요. 잘라지죠? 이 잘라지는 부분만 쓰시면 돼요, 여러분. 아주 여기도 딱싹 들어봤네요. 아주 그냥 여기. 그럼 여기가 나중에는 가시덩굴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다른 나무 다 이거 죽이네. 다 나무를 죽여요. 얘가 타고 올라가서 나무를 죽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려두면 안 돼요. 살려두면. 아주 제발 좀 죽여달라고 아주 사정을 하는 게이 풀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나무마다 다 가서 얘가 들러붙어가지고 지금 나무를 다 점령을 하잖아요. 지금. 이 오가피 나무인데요. 오가피 지금 나무를 점령해버렸어. 40% 있잖아. 이거 보세요. 오가피 나무 다 얘가 다 지금 점령해버려가지고 오가피 나무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벌써 죽은 것들도 있어요. 보세요. 얘가 얼마나 독한지. 어머, 벌써 찔레스 나왔어. 아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와우. 요 찔레 요때 차
차를 덮어서 차로 드셔보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 드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에 환상덩크를 찍었죠? 자, 이제 마무리 짓게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요게 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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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이어가야 되겠다. 에? 안 했어. 환상덩굴 채취했잖아요, 여러분. 환상덩굴 채취한 거를 요렇게 지금 모았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 요렇게 해서 요렇게 쓰는 거거든요. 요거 환상덩굴 이게 이제 추리는 걸 보세요. 요렇게 추리는 거예요. 이렇게 환상덩굴 아시죠? 응?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또 보여드릴까요? 지금 딱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아주 먹기 좋아요. 되게 먹기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초장에다 무쳐 먹으면 기가 막혀요. 지금 딱 이게 질긴 부분까지만 자르시고 요건 또 요거대로 또 차를 끓여 드시면 돼요. 요것도 요대로 또 밑부분은 차를 덮어서 요걸 덮어서 차를 끓이셔도 돼요. 요거 요 부분 나무 부분을. 근데 요거는 지금 딱 먹기 좋아요. 지금 나물로 뭐 기가 막혀. 이건 나물로 해도 되고 저는 생으로 먹거든요. 비빔국수나 비빔밥에도 아주 좋고. 나 지금 햇밥이에요. 네, 회덮밥에도 그죠? 회덮밥에 먹을 때도 아주 좋아요. 회덮밥. 근데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해놨는지. 저희 지금 회덮밥을 해 먹는데 야채, 야생 야채들로 해서 위에 올라간 게 지금 환삼덩굴 잎사귀거든요. 환삼덩굴이라고 요렇게 이 환삼덩굴 잎사귀를 지금 물냉이. 새콤닭, 예, 물냉이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마늘. 예, 회덮밥을 해 먹는 건데요. 요거를 여러 가지로 이거를 손으로 쭉쭉 잘라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쭉쭉 가시상추. 잘라서 가시 상추도 넣으시고 네. 또 건보배추 예, 곰보배추도 한번 넣으시고 이거는 또 이거 예. 구리대. 구리대도 좀 넣으시고 그다음에 물냉이도 물냉이도 들었고 물냉이도 넣고 양파나 예, 물냉이 넣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저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머위. 머위도 있을 거예요. 머위. 예, 머위도 넣고 그다음에 여기 이거 어수리. 예. 어수리도 있네. 예, 어수리도 있어요. 어수리도 있고. 자, 초장에다 한번 예. 해보시죠. 네. 제가 이건 무슨 회죠? 회가? 청어. 청어 회덮밥. 청어 회덮밥. 자, 한번 신나게 비벼보시죠. 신나게. 네. 이렇게 비벼보시고. 자, 이걸 비벼보시고. 여기에는 지금 이거 곰보배추 김치, 요거 시금치, 장아찌, 요거 어서 오세요. 요거는 돼지 감자, 요거는 원추리, 요거는 뭐죠? 말랭이, 나물. 말랭이 나물, 요거는 야생 갑. 자, 여러분 이거는 덤불엉 김치. 맛있겠는데요. 한번 드셔보시지요. 와, 이거 내가 맛있게 먹어질라는지 잘 모르겠네. 한입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죠. 자. 와, 맛이 어떠신가요? 맛이 그렇게 있어요? 맛있어. 응. 와, 맛있게 생겼어요. 저도 이제 직접 해볼 거예요. 저도 직접 맛있어. 한번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저도 요걸로 한번 해볼까? 이거를 자, 머리를 내려놓네. 자, 제가 한번 잡다한 마리 해볼게요. 봐봐. 자, 여기 요 밑에는 물냉이가 들어가 있다고 예. 하고요. 요 밑에는 들어가 있고 요 청어. 자, 요거는 환삼덩굴이라는 거예요. 환삼덩굴. 환삼덩굴. 환삼덩굴 많이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혈압에. 환삼덩굴 예. 풀 아니에요?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혈압에 굉장히 좋고 폐에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요때 요 새싹처럼 새싹 뭐 새싹 김치도 하고 새싹 뭐 이렇게 뭐죠? 하나만 들어서 보여주세요. 네, 요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고요. 네.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아주 열이 야리야리해서 샐러드에도 아주 좋고요. 그냥 초장에만 무쳐 먹어도 너무 맛있거든요. 요거 넣고, 그 다음에 어슬이 저도 좀 넣을래요. 어슬이. 제가 어슬이도 좀 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가시상추도 한 번 더 넣고, 요거는 구리떼. 구리떼도 한 번 넣고요. 구리떼. 그 다음에 머위도 좀 넣을래요. 머위. 머위. 머위도 좀 넣고,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물냉이 들었다 그랬는데, 물냉이 한번 다시 넣을게요. 곰보배추도 있어요, 참. 곰보배추도 제가 좀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서. 자, 한번 초장으로 한번. 밥까지 또 고기예요. 네. 자. 아유, 저기는, 저는 밥은 안 넣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밥을. 해덮밥이니까. 아, 해덮밥이라서. 네. 밥도 한번 신나게 이렇게 비벼서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순옥님이 더 맛깔스럽게 먹는지. 응? 나 맛있겠네. 아, 순옥님 맛있게 드시지. 네, 저도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왕언니도 김까지 싸서. 아우, 어떻게? 싸는 거 보는 게. 아니, 그냥. 자. 환삼덩 그 좀 싸가지고. 자, 저도 한번 환삼덩 그래 한번 싸보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해서.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선생님, 혹시 환삼덩굴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저혈압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환삼덩굴이 이때가 제일 맛있어요. 자, 한번 저 먹어볼게요. 자, 선생님도 한 입, 선생님도 한 입. 어우, 상큼해. 입안에 야생 잡초들이 그냥 확 들어가니까, 제가 처음 먹어도 맛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다 먹으니까 기가 막히네요. 어머, 한입 먹고 너무 잘 드시는 거 아니야? 향이요. 제가 공부하러 갔다가 선생님들하고 이거 그냥 따먹었거든요. 산 속에서. 맛있다. 이번에 순옥님 큰 꿀태기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한번 머위도 같이 한번. 잠시만, 잠시만. 네. 순옥님 한 꿀태기 넣는 거 보여드린다니까, 지금. 경상도 분의 한 꿀태기. 잠깐만, 밥 대기 중. 아니, 그럼 이제 선생님. 제가 먼저 갑니다. 아, 선생님 먼저. 자, 이거. 먹방입니다. 이제 가볼게요. 이런 게 최고지. 너무 맛있다. 선생님, 곡주가 빠졌는데요. 응? 말술이 어떻게 곡주가 빠졌습니다. 아우, 저 이러면 차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아우, 진짜 이게 너무 맛있다. 어. 경동주 주세요. 저희 경상도 우리 순옥님. 진짜 맛있게 보인다. 아, 진짜 맛있어요. 이게 머위랑 싸니까 또 너무 맛있네. 이거 머위. 생머위가 맛있더라고. 금방 지금 머위 따온 거거든요, 제가. 머위랑 한번 먹어볼게요. 감자도 하나 더 주세요. 돼지 감자 하나 넣어볼게요. 아삭아삭. 다른 분들 침 줄줄 흘리시겠네. 둘이 먹다. 10명 죽어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꼭 이렇게 혈압이 있는 분이나 꼭 아프신 분들만 이런 야생을 먹을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같이 드시면 더 좋은 거죠. 제가 선생님께 배운 건데, 이 봄에 나는 파란 것들은 간에 다 좋대요. 간에 너무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폐에 좋고 간에 좋고 뭐 혈압에 좋고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항암에도 뛰어나다 그러니까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도 이제 먹겠습니다. 한삼덩굴로 이렇게 해덮밥 해서 드시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